신학생들이 동굴에 모여 토론을 벌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에게 죄가 있고 예수가 죽었는데 왜 내 죄가 없어지는가. 교리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배우 백윤식의 둘째 아들로 관심을 모은 백서빈 등 신학도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전한 예수의 산상수훈을 파고듭니다. 대스님이 만든 영화 산상수훈은 지난 6월 세계 4대 국제영화제인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가르친다면은 이 세상이 빨리 그 영원히 푸르고 아름답게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세계 기독교에서도 스님이 만든 산상수훈에 대해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богословскому материалу к священному писанию очень важен. И я с огромным уважением. Боги о спасении, о нравственности, на мой взгляд, это очень хороший, полезный фильм. 산상수훈은 모스크바 영화제 초청 이후 러시아와 동구권 영화제에서도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고 러시아 철도청에서는 고속철 기차 객실에 상영을 제안해 왔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영화로 풀기 위한 대예수님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TBC 권준범입니다.